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요즘의 무당은 어때요? 쉽게 표현해서 개판이죠. 왜 개판이에요? 왜? 요즘 애동들도, 저도 애동이지만 애동들도 개판이고, 기도는 뒷전이고, 상업 영업성 앞세워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가는 제자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눈 뜨면 밥 먹고 자고 세월 보낸다고 해서 만신이라는 소리 듣고 하는 선생들도 잘못됐고, 그렇다 보니 무당이 무당을 험담을 하면서 또 상업적으로 까고. 근데 내가 이거 하나는 얘기를 할게요. 우연찮게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네. 뭐 이는 무당집은 가지 마세요. 네. 라는 내가 방송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뭐 어떻게 오셨어요?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왜? 손님이 간혹 가다가 정말 큰 걱정거리 없고 내 올해 신수를 보려고 평범한 사람이 오면 할머니가 야, 저 신수 보러 왔다 이렇게 말 안 해줘요. 우리가 해줄 말이 없어요. 뭔가 큰 고민이 있고 해야지만 너 뭐 때문에 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 무당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전화 상담. 왜요? 정말 바로 네 뭐 때문에 왔지. 자기네. 보는가 싶어서 내가 지금 전화했거든요. 네. 5만 원 내고. 뭐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이라대요. 그 방송집은 무당이? 네. 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신에 대해서 한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느낀 게 뭐냐면 신들도 다 같은 신 아니에요. 하급, 중급, 상급. 이거는 뭐냐, 신의 원력이 낮고 중간 높고가 아니라 이 제자가 인성이 바로 된 제자는 상급 신이 내려와요. 어중간한 인성은 중급이 내려오고, 그리고 남을 험담을 하고 남한테 이래 악의를 품고 사고방식 자체가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은 신들도 하급신이 와요. 그래서 다른 무당들을 잘 까고 하는 그는 무당들은 다 저한테는 하급신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중급 상급신을 모셨다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람 무당들하고 굿당이나 기도태에서 이렇게 탁 마주치면 그는 제자들은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내 역시 어느 선생을 보고 눈을 피했을 때는 그 선생은 정말 상급의 신을, 인성도 바로 된 신을 모시고 가는 거. 근데 왜 눈을 맞춰요 지금? 동급? 지금 갑자기 눈을 맞추길래 하다가 갑자기 눈을 못 네, 말씀하세요. 너 동급은 네.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홍보라는 게 우리 제자들도 인간이다 보니까는 뭐 금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름도 알리고 싶고 이런 욕심에 조금 오버하는 추앙이 많은데, 너무 제자들을 너무 많이 내려요. 솔직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몸만 아프고 할 거 없으면 무당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래가 또 그거를 갖다가 또 솔직히 이 판이 물방고기 아니에요. 먼저 잡아갖고 신고 내리면은 그냥 그게 윈이에요, 윈. 결국은 그 피해자들은 그 떠돌아다니는 제자들. 또 떠돌아다니다가 학급 있는 선생들 걸려가지고 또 돈 나가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돈 나갔다. 그래서 저는 요점을 하자면, 요점을 이제 이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이 제자 생활을 오래 이 옆에 선생님들보다는 한참 비교도 못할 만큼
이 세월을 많이 가진 않았지만 이 짧은 세월에 너무 더러운 꼴도 많이 보고 너무 아닌 것도 너무 많이 봐서 솔직히 이 두 선생님은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서 너그럽게 더러운 것도 그냥 눈을 돌리고 피하고 너그럽게 다 이렇게 돌아가지만 아직은 저는 부딪히면 탁 사업부거든요. 그래서 뭐 사장님이래 좀 절제를 하고 해서 내가 솔직히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요. 너무 안 이래서 그 욕하고 싶은 거는 내 상업성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말 이걸 걸고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아무튼 무당판이 개판이다? 개판이에요. 제목이 뭐였지? 내 녹음 안 된 거야. 녹음 됐지? 무당세계 이대로. 무당세계? 네, 무당세계 요즘 무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나도 지금 유튜브를 영상을 찍고 사장님하고 한 2, 3년 됐나? 안 지는 더 오래됐잖아요. 더 오래됐죠. 이제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째 지금 무속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졌고 나도 하지만 근데 이게 솔직히 그냥 내 오늘 솔직 토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심판자가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이 무속적으로 구슬하고 뭐 손님들을 잘 빌어주고 또 점사를 잘 내줘서 남의 인생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추려내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야 지금. 무속세계 이대로 괜찮지가 않아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속적으로 정말 정보를 올바른 정보를 주고 뭐 요즘에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비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띠별 운세. 띠별 운세. 띠별 운세는 띠별. 아 저도 하긴 했어. 맞아. 운세. 아, 띠별 운세도 운세도 나도 했어. 사실은 우리는 무속인이지 사실은 사주 철학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우리 무당들이 다 이제 올라가는 게 막 뭐 띠별 운세도 많이 되고 비방도 많잖아. 지금 너무 많은 비방인데 그 비방이 비밀 방법이잖아. 그래서 비방이거든? 근데 그 비밀 방법을 막 이런 데다 너무 오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일반 사람들이 다 손님들이 다 알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한 피해도 너무 많아요. 지금 뭐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인연의 합의 비방을 하는 것도 자기들이 정말 인연이 있어야지 합의 비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잘못돼서 오히려 일이 뒤집어져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고 그냥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접했는데 그리고 또 띠별 운세는 우리같이 이렇게 손님을 막 나는 정말 철학을 1도 모르거든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그래서 나는 사주 철학 뭐 역학 명리학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손님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뭐 대부분 뭐 올해 토끼띠들이 어떨 것이다. 그리고 또 뭐 3월달 생일들이 어떻게 살더라 라는 내 머릿속에 이제 그 통계학이 있어요. 그거를 토대로 띠별의 운세를 뭐 올해 이제 신축년에 뭐 토끼띠들이 또는 개띠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상은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나도 띠별의 운세를 올리기도 했지만 그게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 그럼 토끼띠들은 다 똑같이 살아? 그렇지 않잖아. 쌍둥이들도 똑같은 날짜에 1부 차이로 나왔는데도 운명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생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전부 운명이 다르고 그거는 그냥 본인 이제 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너무 지금 막 무분별하게 지금 다 상업적으로 다 사용이 되고 해서 나도 수인당 선생님 생각처럼 무당판 개판이지 뭐. 그리고 막 이제 어저께 내려갖고 3개월, 2개월 된 제자님들이 전부 다 뭐 12띠별 운세 막 해서 올리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해갖고 또 영상들을 다 찍어서 올리고 이게 손님들은 그걸 보고 가는 거잖아. 그 영상을 보고? 그렇죠, 그렇죠. 그 영상을 토대로 보고 가는 거잖아. 근데 용군TV가 우리는 우리도 용군TV 나오기 전에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저거 다 조금 조작이 있을 것이다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난 그랬어. 옛날에 그거 볼 때 그거 뭐지? 뭐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네, 네. 막 땡땡땡 헌터 뭐 땡땡땡 시스트 네. 뭐 이런 거 볼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리얼 방송이잖아요. 네. 어? 손님을 실질적으로 점사를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요새는 너무 많이 이런 게 생기니까 정말 누군가 심판하는 뭐 실력님이 됐든 누가 대상이 있으면 우리 애들을 다 추려서 이 사람 없어지고 막 이렇게 가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우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너무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답답하죠. 지금 점사도 아까 여기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전에는 정말 나는 요즘에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재미가 없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점을 봐도 그전에는 손님들이 오시면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갖고 어떤 점사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이 많았어요. 그럼 신령님들이 당연히 점사를 내주시죠. 우린 신점이니까. 근데 정말 그냥 뭐 호기심에 그냥 아 영상 보고 아 잘 볼 것 같아 그래서 왔어. 그럼 우리가 실령님이 점사 주시나요? 안 주죠. 안 주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용군TV 봤을 때는 엄청 점사가 막 나와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오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지 실령님이. 너도 그냥 왔잖아 심심해서. 호기심으로 어? 잘 볼 것 같아서 잘 맞추나 못 맞추나 이런 사람들이 10명의 손님을 보면 6명의 손님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무당이 점점 해야 될 일이 없어지는 그런 기분이야. 어? 그리고 잘못된 정보들을 들고 와서 잘못 그것들을 사용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근데 그것도 나 같은 다 무당들이잖아. 누가 잘못하고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죠 사실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사장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요즘 시대 무당들을 보면 나도 물론 요즘 시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유튜브를 찍고 근데 요즘 시대의 무당이기 때문에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 근데 왜 맞잖아요 솔직히. 그쵸? 옛날처럼 뭐 기대 꼽아놓은 것도 아니고 마을에 뭐 동네에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딸이 그걸 이어받아서 그 마을을 뭐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여기에서 알리는 거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내가 요즘 계속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우리 1세대 무당 할머니들이 무덤에서 손포치고 나올 거라고 그래 맨날. 굿당 가서 굿하는 거를 보고 뭘 보고 하면은 와 버라이어티에. 왜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법 내지 말라고. 근데 이 무당의 이러한 기술이나 기법 뭐 이러한 법 같은 경우는 다 문서가 없어요. 그리고 집마다 다 달라. 근데 다 구전에 의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요즘처럼 무속 학원도 없었어. 그런 게 어딨어. 다 신엄마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요즘처럼 가르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눈여겨서 보고 배워서 가는 그러한 취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또 애동 제자들을 보면은 애동 제자님들을 보면은 물론 나도 애동이에요. 방송이니까 그렇게 말을 할게. 네. 물론 나도 애동이에요. 근데 다만 요즘은 이게 너무 상업화가 됐어요. 이런 무당이 무속들이. 그렇다 보니 제자님들도 오셔서 하는 말이 그거야. 전화해서 그래. 선생님 신꽃 얼마예요? 전화해서요? 응. 그리고 내려줘. 문만 열어주세요. 끝. 아까 여기 옥황선녀 선생님이 하신 말처럼 그 애동들이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그런 걸 찍을 거야. 그런 애동들이 무슨 뭐가 있어서 찍을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걔네 다 네이버 검색한 거 아니야. 우리 저거 빨간 책 본 거 아니야. 그거 보면서 다 읊은 거 아니야. 안 그래? 뭐 걔네가 내려서 이제 1, 2개월 내내 손님 몇 명을 봐봤겠어.
너무 내 이름 알리려고, 너무 손님 몰이 하려고 발악하는 게 보여.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특이잖아. 더 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그러다 보니 점점 그런 추세로만 가는 것 같아, 요즘에. 그리고 또 나도 물론 유튜브를 찍어요. 나라고 다른 채널에서 연락 안 왔을까? 엄청 와. 여기 선생님도 아마 계속 전화 올걸. 어디 뭡니다, 뭐 어디 뭡니다, 출연하실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계속 올걸? 나 아유, 아까 저기에서 우리 니코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기에서도 전화 많이 오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업자들이 또 너무 한 것도 있어. 물론 자기네들도 그게 사업이고 그게 밥줄이기 때문에 우리 이용하려는 거 맞아. 근데 너무 돈만 봐, 그런 분들도. 아, 선생님 저희가 기본 소스 다 드려요. 선생님 저희가 기본 데이터 다 드려요. 편하게 찍으세요. 나한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선생님 제가 한 달에 손님 뭐지? 뭐 100명 보장합니다 이래. 나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내가 한 달에 보는 게 100명이 넘는데? 100명 보장한다고 나한테? 웃긴 거야. 그런 거에 현혹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제자여도, 내가 늘 말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무당이고 제자인 거야. 욕심 없을 수 없어. 배고픈 거 싫어. 등 추운 거 싫어. 근데 이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내가 그럴 때, 옛날 할머니들은 그랬단 말이야. 신한테 더 매달리라고. 나 잘 불리게 해주세요? 아니야. 나 배 안 굵게 해주세요? 신령님 얼굴에 먹칠 안 하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손님 하나가 왔을 때 어떠한 인형법으로 이 사람이 씨앗을 퍼뜨려줄지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요즘은. 손님들 오면은 무조건 그런 다음에 앉으면 너 굿해. 너 귀신 씌어서 굿해. 너 테마해야 돼. 빙의해야 돼. 니가 할 것이 그렇게 빙의가 많으면 대한민국의 제정신이 어디 있겠니? 근데 그런 게 너무 심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바로 잡는 것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또 무당들이요, 선생님. 요즘 그거 많지 않아요? 굿당 같은 데 가면은 유튜브 찍고 방송 조금 나왔어. 그럼 다 이렇다? 맞아. 다 이래. 맞아, 걸어오는 맞아. 폼새부터 어디 라이온스 클럽 회장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 너무 들어가. 많아. 연예인병 걸리신 분들. 근데 손님들이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 아, 예약하는 것도 힘들고요. 나는 솔직히 이렇게 봐도 이제 손님들도 조금 이제 자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하거든요.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무당 선생님들만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손님들이 좀 이상하신 분들 있더라고.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야. 네. 이렇게 만드는 거는 무당 본인의 그러한 것도 있겠다만 잘못은 이걸 보는 사람들이야. 네. 왜냐면 여기 이 선생님 가서 점을 보고서 이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했겠지. 근데 좋게 얘기를 했는데 저쪽 가서는 되게 나쁘게 얘기해갖고 막 싸움 붙이는 손님도 봤었고, 좀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이게 너무 이상하게 판이 요즘에. 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당연히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전이 필요한 건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너무 금전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지. 나는 예전부터 천무쌤을 알았지만 천무쌤이랑 나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난 천무쌤한테 되게 감동을 먹었던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천무쌤이 딱 그러시는 거야. 그건 나랑 코드가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한 게 뭐예요? 나 기억이 안 나서. 뭐냐면요. 왜 무당들이 욕심내는지 모르겠다. 다 내 밥그릇은 정해져 있고 내 밥그릇은 있는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들 하냐. 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너무 공감해서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나랑 선생님이랑 되게 생각이 똑같다. 손님이 안 드는 건 안 드는 이유가 있겠지. 그쵸. 굿이 안 나면 안 나는 이유가 있겠지. 그거는 정말 나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고 찾아야 되는 거고, 내 성수와 내 신과 내가 교감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요즘. 어, 손님 없어? 솔직히 용문 사장님도 겪을걸? 노 코멘트 할게요. 겪을걸? 근데 그러한 거에 방법을 너무 사람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제자님들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손님들 또한 너무 철새야. 방법이 없어. 인정. 너무 철새야. 물론 핫한데 찾아다니고 뭐한다. 나 그 말도 들었다. 나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어떤 제자님을 만났어. 뭐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어, 요즘 핫하신 소리당 선생님이에요. 나도 들었어. 나 원래 핫했어. 나 잠실바다에서 엄청 유명해서 야, 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승무원들 90% 점을 봤어. 무슨 소리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무당들이 또 그게 있어. 셈이 많잖아 무당들은. 유튜브 찍으면은 잘 될 것 같아, 잘 불릴 것 같아. 어, 쟤 원래 되게 못 나갔는데 유튜브 찍고 잘 된대. 너도 나도 다 그런 거야. 근데 그런 것만 조금 줄이고,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여기 선생님이 사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너무 배움이 없고 격이 없고 진짜 무당 가오가 없는 무당들이 나와서, 지식이 없는 무당들이 나와서 너무 이상한 걸 떠들어. 업체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업체도 좀 그런 걸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업체 문제가 많아. 너무 심해. 야, 그 말도 들었다 사장님. 나 어떤 무당이 그랬대. 갯돈 털어가지고 방송 찍었대. 말이 되니 그게? 그건 아니잖아. 그런 거에 있어서 몰라. 나는 이번에 까야절에 어차피 나는 신변의 위협을 더 받는 무당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덤벼라 부서라. 나는 이러고 사는 무당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나 소리당 부케 먹어보살 나와서 구설 다 먹어버리면 돼. 근데 딱 하나, 제발 정도껏만 하자. 정도껏만. 제자로서의 정도가 있잖아.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 너무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죠. 많아요. 그뭐 이렇게 옛날처럼 우리가 구슬 막 하나 떼면은 그 손님이 성불 안 이루어질까봐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달달 떨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 안 그랬어요? 저는 성불 다 봅니다. 그랬지? 또 그러나 그랬지?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 그죠. 국공장이야. 제자 양손공장이고. 아니, 아직 끊지 마. 할 말 많아.